1쿼터 한 점차, 아 1라운드 때 한 점차 승부였고 2라운드 때는 9점 차 승부. 박빙의 승부로 삼성이 모두 이겼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점차가 벌어진 채 3쿼터가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크랩 선수의 효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리바운드에 항상 참석을 하는 아트리프 선수가 있기 때문에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 아이 마지막 골카운이죠? 득점 2점이 됐습니다. 예. 쉽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어렵게 마무리가 되면서 예 공중에 있는 동안 박은대 쪽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76대 62 14점 차에서 이제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공격 펼치는 전자랜드입니다. 정효군 박찬이 그러나 정효군이 공을 세 사람 사이에서 어렵게 그러나 뺏깁니다. 결국은 턴오버로 이어지고 있네요. 첫 공격이 결국 턴오버가 되고 마는 전자랜드. 자, 4쿼터 초반이 중요한 전자랜드인데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김준일 돌면서 도전. 상대 반칙. 저런 게 이제 파울을 하려면은 네. 골컴 파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거죠. 감독들이 그렇죠. 제일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도훈 감독도 오늘 경기 시종 일관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78대 62 김준일.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합니다. 오늘 8점을 득점하고 있는 김준일. 79대 62 다시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병국이 오래간만에 석점. 거의 2, 3쿼터 이후에 첫 석점 같습니다. 맞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은 3점씩 좀 무더기로 좀 터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김준일도 열렸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자, 일단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빅터가 직접 치고 나와서 박찬희에게 연결합니다. 정혁은 외곽 박찬희에게 스크린 받아서 도전 안 들어갑니다. 한참 분위기를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박찬희 선수가 굉장히 던지까 막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아까 지금보다는 바로 고전의 찬스가 났었는데 지금 계속 공을 놓치고 있는데요. 띄워줍니다. 라틀리프 득점. 이동혁이 잘 올려줬습니다. 아 천기범이 올려줬습니다. 이게 대강 라틀리프 선수로 올려주면 해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삼성이 갖고 있는 강점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부지런한 센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81대 65 점수차가 다시 더 벌어지고 있는 전자랜드와 삼성 3라운드 경기입니다. 뭐 삼성이 항상 강한 게 뭐 2, 3쿼터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4쿼터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세를 던져줘. 그다음에 요구나. 잘 들어. 작전을 내리잖아.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로 해야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길만 있으면 어떡하냐. 얘가 네가 볼 없는 거를 잘해줘야지 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자꾸 골 넣는 건 스스로 또 병도 주면 안 된다고. 괜찮아. 끝까지 자 넘어와서 그냥 박스로 공격적으로 가. 그다음에 수비 오늘 게임하면 해체하고 잠깐만에 상대 정구가 가다가 슬라이드 가잖아. 야 오늘 경기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형구나. 그지 생각을 하고 해봐. 알겠지. 괜찮아. 찬스를 하면 공격적으로 가. 공격적으로. 알겠지. 이동훈 감독이 저 정혁훈 선수한테 얘기할 때 김동관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지 뭐 자신감을 자꾸 부어 넣어주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선수가 작전을 헷갈리면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속을 좀 억누르고 탈 넣고 또 이제 선수한테 공격할 때 자신 있게 공격하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참 감독들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이겨야 됩니다만 선수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속은 새까맣게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그 속을 좀 달래죠? 공과는 상관없는 반칙이 나왔고요.
이상하게 이제 안 풀리는 날은 선수들이 네. 왜 안 풀려?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해탐 같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80대 65. 4쿼터 1분 40초 정도 흘렀고요. 외곽에서 공 잡았습니다. 강상재 한 발 다가서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강상재 야 참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81대 67. 1쿼터의 열전, 아마 2, 3쿼터의 단두점. 지금은 스틸이 나왔습니다. 박찬희 따라갑니다. 저런 모습이 이제 전자랜드의 강점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더블 팀이 나오고 뭐 이런 게 강점인데 이제까지 좀 안 나왔어요. 수비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상재를 앞에 두고 김준일이 득점. 본인의 득점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김준희 10점째. 이게 다른 사람 수비들 이렇게 범핑을 해주려다가 이번에 강상재 선수가 김준희 선수한테 볼을 쉽게 잡게 해줬어요. 아 좋아요. 정병국 아. 도장. 근데 사실 저렇게 이제 보라 나오면서 잡아서 쏘는 슛은 웬만한 정확한 슛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데 정병국 선수는 잘 해결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정병국의 두 점이 들어가면서 83대 71. 자 조금씩 따라붙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문태영 스크린 받습니다. 정면으로 나와서 두 점 떨어지지 않고 루즈볼 천기범 살려내야 합니다만 끝줄을 밟았다는 판정. 지금은 뭐 이상민 감독이 굉장히 뭐 청기범, 이동혁 선수를 쓰는 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예. 저 선수를 자꾸 키워 올려야 될 그 의무가 이제 이상민 감독이 있는 거니까. 라운드는 또 길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쪽 열어줍니다. 정혁은 올라갈 때 반칙. 정혁은 선수가 올라갈 때 지금은 천기범의 반칙 첫 번째 반칙이 지적됐고요. 삼성은 빙파울은 이번 쿼터 두 개째. 참 감독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 그럼요. 승패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애들 그 체력 관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죠. 그 몸 상태도 알고 있고 그래야 되죠. 상대방 전력도 생각을 해야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실. 사실 또 선수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네.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게 잘 안 되는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똑같은 이제 번복되는 그 실수를 선수들이 가끔 많이 합니다. 자, 이제 10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기로 졌던 유도훈 감독 오늘은 과연 홈에서 서력을 할 수 있을지 많이 따라왔어요. 10점 차입니다. 따라왔을 때 반칙 박찬희 따라왔을 때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박찬희는 두 번째 반칙이고요. 전자랜드도 팀 파울은 두 개죠. 주의정 이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태영 또다시 반칙이에요. 정용근의 세 번째 반칙. 오늘은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 서운할 듯 또한 유도훈 감독입니다. 스크린에 있었고요. 주의정 반대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공격기간 8초. 다시 외곽으로 문태영 스크린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간 다 됐고요. 득점입니다. 야 오늘 뭐 럭키슛도 나오네요 지금. 문태영 12점째. 근데 저런 게 제일 선수들이 뭐랄까 맥이 풀린다고 그럴까요? 지금 24초 다 수비했는데요. 그럼요. 정병욱이 쏙 접어먹으시거나 떨어집니다. 눈 맞고 떨어졌고요. 빠르게 띄웁니다. 라틀리프 오 철회했습니다. 박찬희가 철회하면서 굿 디펜스요. 좋은 수비를 했어요. 여러모로 지금까지는 삼성의 페이스가 좋은데요. 자 과연 남은 5분 48초 어떻게 흘러갈지요. 시간 다 됐어요. 네. 거의 그대로 던졌는데 들어갔습니다. 또 반칙.
지금은 슛 동작 중에 반칙입니다. 그리고 전자랜드 네 번째 파울. 문태영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6득점. 오늘 잘 트는 김민철 들어갑니다. 경기당 12.5점 득점인데 벌써 이제 13점째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자기 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6대 73. 사실 경기하면서 자기 득점을 매번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만 해줘도 지금 라틀 선수 반칙이군요. 네. 지금 반칙으로 지적됐습니다. 라틀리프도 반칙 3개째가 됐고요. 팀 파울도 이제 3개째가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10석점. 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격 기회가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예. 지금 득점 경기가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3점 뭐 이런 게 뭐 땅땅 몰아쳐야 나와야 된단 말이죠. 박찬희가 오픈 석점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박찬희. 저렇게 오픈될 땐 쉽게 던져줘야 돼요. 좁은 공간 올라갑니다. 2점 만에 커스버트 빅터. 이게 안 들어가서 못 던지고 그러면 그만한 찬스가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주희정생 던져주면 좋을 찬스였습니다. 수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희정생 리딩가드로서 템포 끊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발록이 묻어나는 플레이입니다. 돌아서면서 라틀릭. 자, 일단은 수비가 되는 전자랜드입니다. 이제 4쿼터 5분 남았습니다. 박찬이 건너옵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 라틀리프 선수를 너무 의식했어요. 라틀리프 상대 골 밑에서 2점. 오늘 20점째. 승부의 어떤 변곡점의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녹점을 손해보고 있는 인천전자랜드입니다. 박찬희 선수 정도 되면 스텝을 밟으면서 라트리프 선수가 왔을 때 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강상재 불방. 지금부터 좀 삐뚤어 나갔어요. 88대 75. 빅터 대신에 아스카 선수. 아스카가 들어가네. 88대 75. 보세요. 길이 완전히 뚫렸고요. 솔직히 너무 의심을 예. 했어요. 라틀리프 선수가 뿌락이 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대 공격 녹점을 손해보는 전자랜드. 엘리오 패스. 아, 저런 거에 대한 거죠. 90점째 득점을 하고 있는 서울 삼성.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제 예를 들면 김재수 선수라든가 네. 주희정 선수, 라틀리프 선수를 항상 봐주는 리딩 가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맞는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기면 6연승에 그리고 올 시즌 첫 20승 팀이 되는 삼성인데요. 박찬희 코너 대신 나와서 아스카가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 30초. 이관이가 끌고 나왔습니다. 안쪽 라틀리프에게 깊이 주었습니다. 돌아서면서 공간을 만드는 공 놓쳤습니다. 됩니다. 박찬희 그리고 그 뒤에 정혁은 덕크. 상대 반칙. 홈 팬들한테 홈 팬 서비스를 하나 했네. 정혁은이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김준일의 반칙. 아주 멋지게 속공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얻고 있는데요. 아하, 오늘 세 개째 안 들어. 오늘 다섯 개 시도해서 두 개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90대 77. 사실 저런 게 이제 따라갈 때도 따박따박 넣어줘야 따라가는데. 그렇죠. 안 될 때는 이게 딱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번 공격을 가로채기. 가로채기는 박찬희 뜁니다. 중요한 공격 정경국 3점. 정경국
두 개째 석점슛 10점 차. 이제 남은 시간 2분 30여 초. 시간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라틀리프 문태야 24초 다 쳤습니다만 득점 되지 않았고 이제는 10점 차. 2분 10여 초 코너 정병구 다시 안쪽 외곽을 봅니다. 던집니다. 좋아요. 강상재 석점슛 오늘 세 개째 석점슛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만회 점이 나왔습니다. 저 뭐 아하. 7점까지 따라갔어요. 한때 16점 근 20점 가까이 벌어뒀던 점수차가 이제는 단 7점입니다. 남은 시간은 2분 7초. 이 4쿼터에 3점씩 몰아쳐야 된다는데 지금 일단 전자는 데서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경국이 2개 그리고 강상재가 하나. 이제 점수는 7점 차입니다. 2분 7초에 7점 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댄드라 니야 타이로 그때 비교적 읽어주라고. 어? Let's look for inside. 태영이가 길게 나오라고. 떨어지면 전자랜드가 6대 0런을 내면서 지금은 점수를 7점 차로 줄였고요. 이제 작전 시간은 한 번씩 그리고 두 팀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삼성의 이제 공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외곽포가 터지면서 켈리도 그리고 전자랜드 팬들도 흥분하고 있는 4쿼터입니다. 이제 2분 7초가 남아있는 순간이고요. 강상재가 중요한 수업점 집어넣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전자랜드 지역방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번 공격이 매우 중요한 삼성입니다. 김태솔 끌고 나옵니다. 맨투맨으로 바꿨네. 문태영이 외곽으로 나와서 다시 김태솔 그 앞에는 박찬희 정면으로 나오면서 문태영 공을 놓쳤다 다시 잡았고 어렵게 자 루즈볼 다시 살려냈고 김태술 올라갑니다. 짧아. 다시 리바운드 라틀리프. 아 컸네요. 뭐. 다시 14초를 얻게 되는 삼성. 이대로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삼성 그러나 놓쳤습니다. 공 연결해죠. 정병구 코고 뜁니다. 상대 코트. 자 저는 앞에 던져줬어야 되는데 못 던지네요. 박찬희가 올라갈 때 공 놓쳤습니다. 14초 남아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럴 땐 이제 하나씩 앞선을 땅땅 던져줘야 되는데 조금 이게 뭐 사실 박찬희 선수가 그런 상대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1분 21초 헨리도 오늘은 작전 지시를 합니다. 외곽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스카 정형은 실패. 회심의 일구를 던졌는데 빗나갑니다. 그리고 코더로 연결 서두르지 않습니다. 임동섭 끌고 나옵니다. 삼성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시간은 삼성 편입니다. 7점 안쪽 문태영 올라가면서 2점 결정타를 날리는 문태영입니다. 세게 슛을 던졌네요. 지금 92-83 남은 시간 54초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데 실패하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조금 전에 공격, 조금 전에 공격이 뭐 꼭 3점이 아니라도 2점으로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 꼭 늦어야 될 타이밍인데 놓치고 역으로 삼성은 득점을 했단 말이죠. 오늘 경기 내내 아 저런 게 이제 유동욱 감독 표정에서도 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런 득점을 NBA에서는 대거라고 표현해 단검에 찔린다 그런 표현인데요. 정말 아프죠. 옆구리가 아프죠.
정말 결정타를 맞고 말았고요. 54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4초에 9점? 쉽지 않은 점수 아니겠어요? 그렇다. 사실은. 아스칼카는 상대의 빠릅니다. 바로 전자랜드 입장에서 빠른 공격을 하는 수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수비를 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마지막 작전 시간은 이동가 결과론이지만은 정욱균 선수가 던져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박찬희 선수가 정욱균 선수보다 더 좋은 찬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던져줘야 된다. 찬스를 던져. 알겠지? 알겠어. 메이드가 되면 얘기를 했고요. 54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유도훈 감독입니다. 유도훈 감독이 박찬희 선수 오픈됐다고 던지지 말라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렇군요. 어느 감독도 던지지 말라는 감독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을 압박하는 그렇죠. 거죠.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평균은 85.4 득점을 5연승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92 득점 리바운드가 38.8개예요. 삼성의 강점은 리바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라틀리프 선수, 또 크릭 선수, 거기 뭐 김준일 선수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바운드가 형성이 됩니다. 리그 1위의 이유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오늘 6연승과 20승에 도전하는 삼성. 외곽에서 박찬이 던집니다만 불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팀 파울에 걸려있고요. 지금도 뭐 찬스가 나서 던졌단 말이에요. 네. 왜 아까는 왜 안 던지냐 이런 그렇죠. 정병국의 반칙이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팀 파울에 걸려있어서 자유투를 헌납하게 되는 전자랜드입니다. 아마 저 김동광 위원이 지금 한숨을 쉬신 건 유동훈 감독의 마음이 이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답답하시죠. 감독 어느 감독은 다 마찬가지죠. 그럼요. 이젠 답답한죠. 그럼. 아이 스포츠 장르를 막나하고요. 그렇죠. 감독들은 다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두 개 모두 성공. 정영섭 선수도 빨리 복귀하고 싶겠습니다. 94-84. 안쪽으로 가는 패스가 또 턴오버가 됩니다. 지금은 박찬희 선수가 기가 막힌 패스를 했는데 빅터 선수가 볼 사이드를 못 봤어요. 그러네. 지금은 득점도 못 치지만 어시스트도 날아갔네. 예. 뭐 혼자 고군분투했던 박찬희인데 오늘 경기 이대로 끝나면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겠네. 그렇죠. 9초가 남아있는 샷클락과 게임클락 9초 차이였는데 결국 샷클락은 꺼졌고요. 승부를 뒤집을 수 없는 전자랜드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꼭 놓쳤고요. 경기 끝났죠. 박찬희가 던져봅니다만 결국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최종 점수는 94-83. 삼성이 시즌 처음으로 20승 그리고 6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실 삼성의 강점인 뭐 라틀리프 선수, 크랙 선수가 잘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오늘 이관희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그렇죠. 김준일 선수가 이제 거기 득점을 가세하는 바람에 예. 오늘 뭐 낙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라틀리프 22득점, 문태영 그리고 김준일, 이관희가 모두 두 자리 득점을 하면서 3라운드 맞대결도 결국은 전자랜드에게 승리하는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그 두 자리 수 득점이 삼성에서는 뭐 6명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어요. 크레이크도 18점을 3쿼터까지 집어넣고 나갔고요. 그러면서 아주 여유있는 경기 끝난 후에는 또 켈리가 예. 얼마나 우정이 돈독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승리해서 시즌 20승을 달성한 1위 서울 삼성의 이상민 감독을 박지영 아나운서가 만납니다. 네, 오늘의 신장 서울 삼성의 이상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내신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오늘 이기려는 마음이 컸고요. 조금 마지막에 쫓아오는 좀 에러가 턴오버가 있었는데 그것만 고친다 그러면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누구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면서 활약을 해줬거든요.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으신가요? 팬 여러분들이
일단은 외곽 슛을 초반에 저희가 좀 막긴 했지만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넣고요. 일단은 임동훈 선수 빈자리도 최근에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뭐 이상포타에 아무래도 마이클링이나 라틸 선수가 인사이드에도 좀 잘한 게 오히려 외곽에서 많이 찬스가 났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공격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삼성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많은 이유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라틸 램프 선수와 크레이그 선수가 정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덩이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마이클 선수가 녹아들 것 같고요. 뭐 라틸 선수야 뭐 얘기 안 해도 워낙 성숙한 선수 자기 목을 매 경기마다 충실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팀은 사실 이상코대 마이클 선수가 얼마큼 힘이 나타나서 승리가 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자만하지 말자라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6연승을 이어간 선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매 경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감독 만나봤습니다.